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전역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저 위기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방금 전에 했는데도 지금 세 분이나 또 올려주셨습니다. 470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환율, 특히 원달러 환율 주의하시고요. 자, 금리도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지수 이제 방향.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S&P 500과 특히 다우지수, 요거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오전 영상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행운의 남자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코스모스님께서 한 시간 전에, 대사님 은덕에 좋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코스모스님이 스스로 잘 하시는 겁니다. 덕분에 굿네이버스에 기부 시작했고요. 감사합니다. 연준의 꿍꿍이요? 네. 걔네들은 머리에다가 시원하게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신 차리죠. 자, 그래서 아무튼 코스모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장마감 시범 올려드렸는데요. 김명국님께서 오늘부터 굿네이버스 아이들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제서야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이예수님, 러빙 핸즈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신천하고 계시는 대사님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셔서 김명국님, 그 다음에 이혜수님에다가 엄청난 댓글과 엄청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수님도 방금 전에 올려서요.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좋아요 누르는 것도 엄청난 공덕이다. 네, 나눠 가지는 거죠. 공덕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많이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들어가면, 자, 국제경제, 다음 뉴스,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아이폰이 좀 생산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봉쇄령이 좀 떨어졌는데, 공장이 멈췄답니다. 네, 선전이 봉쇄가 됐고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가중이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금리 인상에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나 망할 거니까 기다려줘.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바이바이.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미 금리 올리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어쩌나 고민 많은 일본, 원숭이 애들. 제가 볼 때는요. 여기도 문제고요. 여기도 문제예요. 일본 애들하고 원숭이 애들하고 짱깨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다. 그 중간에 끼인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셍지수 폭락했습니다. 마찬가지 상해지수, 선전지수 다 폭락했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우리나라 특히 중국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는 마찬가지 이머징 쪽에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인데 지금 지난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달러 강세 계속 유지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 지금 살짝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반등이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보시고. 자, 유로도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공급망이라든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거 문제죠. 자, 튀기 시작했죠. 위로.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요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달러 인덱스를 해놨는데 요거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보세요. 거의 똑같죠. 움직이는 게. 그죠?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올랐는데 얘네들은 무슨 깡다구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주의하시고 자 다이버 강세 다이버전스 지금 발생이 돼서 지금 튀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지금 괴리가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최소 6.9 위안 또는 7 위안까지 가 있어야 된다. 지금 튀고 있다. 지금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얼마나 튈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요거 커플링 단계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미 국채 10년물 드디어 이제 고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얘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2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금리가 결정이 되죠. 자, 2년물 보겠습니다. 자, 2년물도 자, 갭으로 떴습니다. 자, 3개월만 보시죠. 지금 금리 결정 0.25%면 한0.5 최대 상한 갈수 있는 게0.5 정도 되고요. 네, 하한이 0.25죠. 그래서 지금 적정 금리를 나타내고 있고 2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2년물은 엄청나게 지금 뛰어 있습니다. 살벌하지요. 네, 그다음에 5년물도 가볍게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고점. 자, 그다음에 10년물 마찬가지 지금 고점 돌파 예정이 있고 자, 30년물 어떻습니까? 네, 고점 돌파해서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긴장하십시오. 금리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10년물과 그다음에 자, 2년물의 금리 차.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네. 자, 이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고 앞으로 요 방향에 따라서 자, 어떤 식으로 연준이 대응할지는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10년물과 3년물. 자, 얘가 올라가면 네, 주식 시장은 꼬꾸라지고 말씀을 드렸죠? 다르죠. 자, 10년물과 2년물, 자, 10년물과 기준금리.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풍동 빠지는 건 비슷해요. 근데 다르다. 지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상황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리인데요. 자, 구리는 2008년 여기, 2010년, 2008년, 이 고점을 고점 근처에서 계속 물량을 소화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엄청난 패턴이 생겼습니다. 쇼링 스타. 예. 이건 내려오는 각인데 예,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구리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밑으로 땅골 또 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짝 오버슈팅 했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거 흐름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가 보시겠습니다. 자, 유가도 자, 106달러죠. 근데 조금 다르죠. 유가는. 그죠? 예. 자, 구리는 자, 월봉을 보시면 완전히 지금 폭삭했죠. 근데 유가는 폭삭은 안 했어요. 버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죠. 자, 중동, 러시아, 그다음에 산유국들의 어떤 스탠스, 그죠? 예. 지금 미국 말을 안 들어요. 네, 웃기고 있네. 그래서 지금 미국한테 아주 빅엿을 먹이고 있죠.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여기 지금 3일째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만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탄탄하게 지지 이게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죠. 그러면 이쪽 매도와 지지세, 매수세 간에 엄청난 이 안에서 공방을 벌인다. 그래도 얼마예요, 지금? 네, 상당한 큰 양봉이 생겨 있다. 그러면 7.9의 저기 물가 지수가 나왔죠. 그럼 다음 달은요? 예, 네,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에 대한 특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원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거다. 잘좀 보시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지금 WTI 아니면 네, 브렌트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건 WTI니까 잘좀 보시고 지금 38.2%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붕괴시키면 이제는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물론 밑에도 있습니다. 61.8%.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어제 돈 버는 신호 공부 영상에 여기 닉네임이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꽃맹구님께서 너무 멋있죠?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대사님을 알게 되어 도움 많이 받으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자, 차트를 계속 보면서 파동을 체크하다 보니 S&P 500입니다. 지수 차트가 혹시 하락 리딩 다이오널 파동이 아닌지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33333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영상에서 남겨드리겠습니다. 꽃맹구님, 네, 저를 또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도 왜 이러지? 얘네들이 다우랑 S&P 500, 결국엔 꽃맹구님께서 답을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 올려주십시오. 네, 저를 일깨워 주신 꽃맹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애곤을 자, 비트코인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황보다는 제가 여기 종결세기형 엔딩 다이애곤을 달고나라고 제가 계속 그냥 닉네임을 붙였는데, 달고나,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뽑기도 해먹고 달고나도 많이 먹었죠. 추억의 달고나 먹고 싶습니다. 그 달고나가 아니라 다이애곤을, 그래서 쇠기란 뜻입니다. 엔딩 쇠기형.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론적인 거 잠깐 좀 보고요. 그 전에 얘가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리딩 다이애곤을, 그죠? 리딩은 뭐냐? 여기 보면, 자, 리딩은 선도. 자, 엔딩이 있고요. 자, 리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엔딩은 끝날 때, 요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엔딩 다이애곤을, 자, 무슨 얘기냐면 1파, 2파, 3파, 4파 하고 마지막 5파 형성을 할때 3, 3, 3, 3, 3 이렇게 가서 폭 빠지는, 그래서 불마켓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엔딩 다이애곤을, 그 다음에 엔딩 다이애곤을 있는데 베어마켓 끝날 때 다시 상승을 할때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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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가는, 이게 엔딩입니다. 그래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엔딩 다이애곤을. 그럼 엔딩 다이애곤이 뭐냐? 요거예요.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엔딩이 되는지. 자, 제가 파동을 분석을 할때 여기가 3파고 4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4월 14일 날 고점, 13일인가요? 14일 날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올 때 일단 요 추세를 붕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4월 18일 날 이제 추세 끝났고요. 하락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B파까지 하고 C파가 진행됩니다. 그랬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점을 넘는 플랫 패턴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왜 얘가 엔딩 달고나가 되냐? 달고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3파.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파. 저기 또 파동 3, 3.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3, 3, 3, 3. 뭐죠?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5파 엔딩 달고나 끝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추세 붕괴되면서 대세 하락으로 갔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어요. 4월 16일 날 영상을 보면 이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보시면 3, 3, 3, 3, 3 보이시죠? 그래서 1, 2, 3, 4, 5끝 폭락. 그래서 정확하게 내려가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엔딩 다이아고널입니다. 엔딩 다이아고널, 엔딩 다이아고널 종결 쇠기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각 대각 파동 종결 쇠기, 종결 끝나는, 네, 상승이 끝나는 파동,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요겁니다. 리딩 다이아고널, 리딩 다이아고널. 이건 상승, 상승에서 지금, 자, 하나,
3333이 되고 12345. 그래서 최초의 파동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 다이어고널. 아까 꽃맹구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33333하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진행되는. 근데 이게 다우에서 S&P 500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 네, 딸고나 꽃맹구님이 먼저 제일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우 선물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딩 다이어고널, 예. 자, 베어 마켓.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1파. 됐죠? 자, 하나, 둘, 셋, 2파. 1파, 2파, 3, 3. 자, 하나, 둘, 셋. 됐죠? 자, 3파. 자, 그 다음에 요게, 자, 하나, 둘, 셋, 4파. 3, 3, 3, 3.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진행 중이죠. 하나, 둘, 자, 셋.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정도. 아시겠죠? 이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그러면, 맹구님이나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3, 3, 3, 3, 3. 그러면 지금 하락이 여기 조그만 게 하나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양을 봐도, 자, 어떻죠, 여러분들? 네. 쇠기형이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쇠기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연결하고, 여기 저점을 딱 연결했더니, 딱 쇠기형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자, 반등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반등을 여기까지 봤어요. 얼마? 33,368. 요게 38.2%.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파동?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3파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다우를 보면서 이게 왜 파동이 잘안 세워질까? 이게 뭐지? 나스닥은 되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파이널 1, 2, 3, 4, 5에서 지금 마지막 3, 그거만 남아 있습니다. 예, 1, 2, 3. 그래서 지금 대략 예상은 31,200 정도까지 보시고 반등은 33,300까지 보시고 나머지 이제 아주 큰 파동의 하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뭔지 아시죠? 데드크로스 났죠. 데드크로스 났다는 얘기는 시장은 죽었다.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RSI 값도 자세히 보시고요. 그러면 S&P 500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도, 자, 3, 3, 자,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요것도 3, 지금 내려오죠. 그럼 여기도 예, 요 정도. 예. 4,000선까지 열어놓으시고, 반등 들어왔다가, 그러면 얘도 지금 시나리오가, 자, 하나, 둘,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 거죠. 무슨 다이고널? 달고나? 예, 리딩 달고나. 예, 다이고널. 예, 떡볶이가 아니죠. 뽑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패턴을 꼭 익혀두십시오. 아주 가끔 나와요. 이게. 아까 비트코인도 엔딩 다이고널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대로 요거. 리딩 다이고널 인 베어 마켓.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33333. 반등 38.2%, 그 다음에 폭락, 반등, 폭락. 하나의 큰 파동이 이루어지고, 또 반등,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네, 킬러시, 대세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우 지수와, 그 다음에 리딩, 네, 다이고널, 전결 쇠기형, 저기, 선도 쇠기형. 마찬가지에도 선도 쇠기형 보시고요. S&P 500도 지금 여기 데드 크로스 났죠? 이제 그럼 다 데드 크로스예요. 자, 50일, 200일. 그러면 나스닥도 자,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예. 얘도 데드 크로스 많이 났죠? 그리고 내려오는 그냥 추세 대를 그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조금 틀리죠. 모습이. 그죠?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를 우리 맹부님께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그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면 제가 금방 알아보겠는데 제가 살짝 갸웃했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다. 정확한 패턴을 그리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이렇고요. 자, 나스닥, 자, 데드 크로스 난 이후에 급격히 내려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죠? 예, 그래서 13,000 붕괴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못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13,000 내려올 것 같다. 대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나스닥 파동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확한 파동을 그렸어요. 네.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충격 1파가 완성이 됐고요. 이 의미는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못 올라갔죠. 여기까지만 반동을 주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며칠 내로 13,000이 붕괴가 되면 이제 나스닥은 나락으로 간다. 똑같은 나네요. 네, 나락 나스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경로 예상은 자 1파, 그다음에 2파, 그다음에 지금 3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의 하락은 누가 주도한다? 나스닥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속에서도 누가 주도한다? 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RSI 값이 현재 지금 38이에요. 아까 S&P 500이나 다우는 40대였는데 얘는 38이다. 그럼 조만간 또 풍덩 빠지겠죠? 여기. 네, 그것도 잘 챙겨 보시고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재밌고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런 패턴도 가끔 생기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다우지수 자 뭐라고요? Reading Diagonal 선도 세기형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S&P 500과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고 나스닥은 좀 다르다는 거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흐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정도 하고요. 오늘 참 재밌는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도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